서울에서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이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이외의 경기도 지역에서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좀 자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평택에서 제일풍경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분양 실적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청약홈에서 고덕으로 검색을 한 결과예요. 그럼 최근에 이런 고덕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을 했는데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일단 고덕자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여기가 89세대를 모집하는데 4,000세대가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첨 가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공공분양이었어요. 로제비앙도 있는데 로제비앙보다는 디에트르가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디에트르 한번 보면은 여기도 꽤 괜찮은데 이제 여기도 보셔야 되는 게 당첨 가점 있잖아요. 이 가점이 최저가 64점입니다. 4인 가족이 100년을 살아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69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4점이 최하점이다라는 거는 경쟁률도 높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치열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곳이 이제 평택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지역 실적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부동산이라는 게 특수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분양하는 제일풍경채는 이 특수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평택하면 뻔하게 얘기하는 게 뭐 삼성 반도체 공장, 뭐 고덕 신도시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맨 마지막 할 거긴 하지만 그거 말고 평택이라는 곳만의 지역 구성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호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걸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가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분양 공고 직전에 홈페이지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분양하기 몇 달 전부터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해 놓더라고요. 이번 현장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고는 제가 5월 초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먼저 나와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구글에 지재역 제일풍경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이렇게 뜹니다.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팝업인데 사실 팝업은 그냥 이거 닫기를 누르는데 그래도 리뷰니까 한번 볼게요. 커피 이벤트 있고 여기 이제 좀 뭐가 풍성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풍성해 보이는 거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다이슨이라는 뭐 그런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면은 저희도 이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첫 화면은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다 녹아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살짝 살펴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고덕 신도시와 지지역을 잇는다. 그러면은 고덕 신도시와 지지역 사이에 있는 어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평택을 보는 새로운 기준이다 라고 이제 해놨는데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없었던 뭔가를 이제 자랑하고 싶은데 뭐가 새로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들어가면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놨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 첫 느낌이 이름이 여기가 지재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반도체 하면 여러분 느낌이 약간 첨단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홈페이지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첨단의 느낌이 나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우선은 사업 개요인데 이렇게 생긴 아파트고 세대수는 1152세대 84제곱미터하고 103제곱미터로 구성한 거 보니까 이제 조금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살기에 조금 넉넉한 평수로 중대형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는 바로 보는 게 이제 입지 환경인데 사실 저는 입지 환경이 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실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다 워낙 잘 나와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고덕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는데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먹여 살린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요 캠퍼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반도체 공장이 동탄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용인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냐? 평택입니다. 그리고 동탄하고 다른 데 다 합쳐도 평택보다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곳이고 삼성전자 요 평택 캠퍼스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다른 관련된 산업단지들이 필수적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주거지는 이 옆에 요
요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 및 요 산업단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고덕 국제 신도시라고 해서 크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라인을 중심으로 왼쪽은 고덕 신도시고요.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지구들이 있는데 뭐 장당지구, 뭐 가재지구, 가재이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서쪽하고 동쪽하고 차이가 뭐냐면 서쪽은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나라에서 땅을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면 3년 동안 전매를 못 합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곳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가재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곳들은 전매가 6개월입니다. 전매가 6개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고 나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기도 전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은 장기 투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뭔가 이제 손이 빠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판단이 빠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빠른 전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요 가재지구인데, 요 가재지구라는 거는 이제 지구라고 보통 표현하면은 요 지구 내에서 대부분의 인프라를 다 소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지구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숲을 먼저 보고 이렇게 나무를 볼게요. 광역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고덕 국제신도시는 지금 조성 중이고, 여기 중심상업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정역이 있는데, 서정역일 때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그림이 좀 휑하잖아요. 여기 구도심입니다. 여기 평택의 구도심이에요. 그리고 서정역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 지재역이 있는데, 지재역이 일대가 굉장히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요 지재역, 요 일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이 가재지구, 이번에 분양한 가재지구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요 동쪽에서는 삼성전자에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다. 뭐 나머지 곳들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재역이 가까운 대신에 평택 캠퍼스가 좀 멀고, 여기는 평택에 가깝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한 65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구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요 지구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지구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지구를 보시면은 1블록, 2블록, 3블록이 있는데, 이번에 분양한 곳은 2블록이고요. 1블록, 3블록이 남잖아요. 여기도 제일풍역 제가 땅을 샀다고 해요. 결국 요 지구는, 가재 지구는 결국에는 브랜드 지구처럼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보죠. 노란색도 있고. 일단 요 파란색은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요 세 개 단지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 유치원도 가까이 있다. 평택 가보면은 여러분들 좀 젊습니다. 도시가. 그런 느낌이 딱 나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다는 건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 약간 요 분홍빛이 나는 여기는 이제 준주거 용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상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가. 그래서 이런 느낌의 상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초록색은 뭘까요? 초록색은 녹지죠. 그래서 녹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가운데 파란색은 수변, 그러니까 하천 하나 만드나 봐요. 수변 공원이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수변 공원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서 제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완성이 되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별내의 그런 카페 거리 같은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급스럽고 약간 그 맛집도 많은 그런 느낌으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안 한 게 있습니다.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단독주택 용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1층에는 이제 그 상가, 그 예쁜 카페나 음식점 이런 거고, 2, 3, 4층에는 주거지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잘 조성이 되면은 정말 그런 약간 신도시만의 그런 여유로운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브런치 먹고 이런 느낌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분양가가 안 나와서 제가 여기 얼마다라는 거는 말씀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규제는 좀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택지, 민간택지 여기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고요. 평택은 좀 특이한 게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평택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허그가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해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도 막상 내려면 번거롭죠. 이런 것들도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평택 집중 분석에서 호재입니다. 호재. 호재하고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저는 커뮤니티 먼저 볼게요. 저희가 이 2년 동안 이 시국을 뚫고 오다 보니까 아파트도 좀 변화를 많이 한 게 이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나 신도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쭉 보니까 일단은 뭐가 되게 많아요. 봐봐요. 되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저는 런드리 카페는 처음 봤는데 런드리 카페도 있고 스크린 골프도 있고 스크린 야구도 있고 스크린 테니스도 있고 좀 특이해요. 뭐 도서관 독서실은 뭐 있다고 치더라도 1인 독서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특이하고요. 보통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약간 성인만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꽤 있는데 여기 스크린 야구나 스크린 테니스까지 마련해 놓은 거 보니까 어린이나 그런 친구들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게 배려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봐야 되는 게 평택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평택 인구 증가를 어떤 분들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부는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대세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 일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그런 지자체로 알고 있어요. 뭐 3세권 이런 것들은 뭐 말하기 나름이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인, 동탄, 그 다음에 여기 평택까지 이런 곳들이 삼성 밸리라고 많이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SRT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수서, 동탄, 평택 지지역 이렇게 22분이면 간다, 서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인구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나라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철도입니다, 철도. 왜냐면은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인원을 이송할 수 있는 게 요 철도라는 인프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수서, 동탄, 평택 지지역 SRT 그리고 GTX AC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세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좋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관련된 것들도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가시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시티만 믿고 막 여기 뭐 평택을 뭐 분양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살다 보면 들어오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재역 제1풍경채 홈페이지를 살펴봤고요. 평택에 관심 있으시다, 그리고 나는 조금 발빠르다, 그래서 6개월 전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번 현장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괜찮은 현장인데 홈페이지에 나왔다 이런 것들은 하나씩 살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셨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